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예, 간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렸고 또 FOMC와 관련된 발언들을 기다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이 138개 기업들이 뉴욕 증시 상장된 138개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덩치가 큰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고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더불어서 포드 등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각 이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들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 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쇼피파이입니다. 미국의 이 거대 이 쇼핑 플랫폼인데요. 일단 매출과 EPS가 시장 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9억 8천 달러로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110% 넘게 이 상회한 수치를 보여줬고 EPS 같은 경우에는 2달러 정도로 좀 집계가 됐는데 컨센서스는 73센트였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구독 솔루션 덕분에 이 매출이 71% 넘게 증가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이 온라인 배송과 쇼핑이 늘면서 쇼피파이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이 쇼피파이의 매출은 급감할 것이다라고 JP모건 측이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쇼피파이는 2020년보다는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쇼피파이는 11% 넘게 상승했고 장중에는 1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보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주당 이 순이익은 손실로 기록이 됐습니다. 1.53달러로 집계가 됐고 시장 예상치는 1.16달러의 손실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악화된 손실 기록을 보여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2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팬데믹 충격으로 여행과 제트기 여객기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밝혔고 이와 함께 보잉은 6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737 맥스의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무적 충격이 컸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은 시장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2.8%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매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 신발 브랜드죠. 이 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매출은 좋았습니다.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치가 33억 달러였는데 2억 달러 웃돌면서 35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EPS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17센트가 전망치였는데 33센트로 집계가 되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EPS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6% 상승한 수치를 내놓았는데요. 소매 판매가 크게 상승 했고 의류 쪽에 매출이 1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려가 나왔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서해안 항구가 현재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오히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매든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6% 가까운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퀄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은 이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이 76억 달러였지만은 이 79억 달러의 결과를 내놓았고요. 또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매출이 52% 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1.67달러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1.9달러의 예상 순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퀄컴의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포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포드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이 시장 컨센서스는 32억 달러였는데 1억 달러 상회하면서 33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이 주당 순이익은 22센트가 예상치였는데 거의 4배 가까운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81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바로 시장에서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포드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2.7%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